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김성태, 쌍방울 전 대표, 전 회장의 호칭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자, 김남국은 법사위 전체회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자, 피의자가 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국내에 송환되기도 전인데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를 물은 이유는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출석하면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와 송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는 취지로 주장하자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것은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깡패 잡아오는 배후 이게 바로 검찰에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깡패 잡아오는 사람의 배후는 없고 깡패의 배후는 있다. 깡패 잡아오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는 거고 깡패의 배후가 누구일까? 자, 깡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성태. 그 배후는 바로 이재명과 같은 이 정치권의 인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직격탄을 쏘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걸 놓고 또다시 김남국이가 한동훈 장관을 긁어 넘어지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날 김남국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을 깡패라고 본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자, 김남국이 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하고 재차 물었지만 한동훈 장관은 즉각 네라고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주가 조작이나 뭐 이 범죄 단체 조직 조폭과 관련해서 이런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깡패가 맞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남국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연이어 질문을 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제가 말씀드렸다. 판단은 의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남국은 지난달 16일 한동훈 장관이 김성태의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게 몰래 돈 준 범죄인이라고 규정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비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 하면서 깡패라고 말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말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말인가. 자,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제가 먼저 말한 것도 하나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민주당 측에서 대개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폄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말을 한 것이다.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임무상 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남국은 단정적인 표현은 법무부 장관에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향후에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발언해달라. 이렇게 말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 참고.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참고하겠다. 자, 이 말 자체가 지금 이 김성태에 관해서 김남국이가 도전하고 있는 것은 자, 뭐 이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김남국이가 왜 이재명이가 그렇게 뭐 찌릿 발언도 하고 스캔들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런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나? 이재명이가 망쳐놓거나 또는 파괴해놓거나 하는 그런 인권 침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 김남국의 입을 꼭 다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고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관련해서 돈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하고 또 이재명을 지켜주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은 자, 이렇게 정치권에 말하자면 지방 토호 세력들과 결탁돼 가지고 자, 이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또 거기에 조폭 출신의 기업가를 연결돼 가지고 거기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거기는 많은 기회를 줘 가지고 앞으로 재벌 그룹으로 클 수 있는 기업을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특혜를 봐주고 뭐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은 크게 하고, 그런데 이 조폭기업은 몰래 북한에 돈도 갖다 주고 뭔가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기업이 크고. 자, 이러면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거나 제대로 경쟁을 해가지고 사업체를 키우거나 기업이 크는 게 아니라 꼼수, 로비 이런 걸 해가지고 경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정의와 뭐 민주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자, 이렇게 김성태 인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바리바리 한동훈 장관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거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깡패라고 본다, 바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깡패라고 말하면 되나? 이러니까 나는 김성태 전 회장을 깡패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따지니까 기존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남국이가 여기 토를 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배경까지도,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딱 해버리니까, 유죄 판결에 났으니까 바로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김성태를 데리고 오는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 안민석 같은 이런 인물들이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 김성태가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로비를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적지 않은 로비를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돈도 상당 부분 지금 사라진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조사를 해보면 이 김성태를 적극 두둔하고 있는 이런 인물들이 로비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 깡패라고 말하고, 깡패. 이 깡패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깡패를 키워가지고, 기업을 키워가지고 조폭 출신 기업을 준재벌로 만들고, 이 준재벌을 다시 재벌로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공생관계를 하고 연결관계 해가지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그 대가로 돈도 주고, 이런 짓을 해오다가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에 떨어지면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딱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꼼짝마 되는 상황에, 자, 이거를 비호해 주려고 온갖 이 표현을 다 쓰고 있는 김남국이나 안민석, 결국은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과 함께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폭망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얼굴을 들고 달리지 못할 증언이 되어버렸다. 김남국은 뭐 이미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김남국, 고민정, 그리고 황운하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또 김의겸, 황운하가 아니고 이제 최강욱이죠. 이런 사람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잘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널리 그들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펀펀이 깨지고 있으니까, 자, 일당 백 한동훈 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전체 열일한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